안녕하세요. 뚝딱 마술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콩과 팥 그리고 고기자를 조금씩 씻어서 먼저 치사를 눌러 익힙니다. 그리고 찹쌀, 귀리, 보리, 현미, 쌀을 반컵씩 125ml씩 넣어서 씻어줍니다. 물의 양은 손등이 오게 하든지 1대1로 합니다. 양파 1개와 버섯을 잘라서 넣습니다. 이제 밥을 짓습니다. 야채와 곡물이 잘 어우러져 맛이 좋고 오래 식기 때문에 포만감 또한 좋습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간장만으로도 쓱쓱 비벼 먹어도 좋더라고요. 냉장고에 두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